아, 여기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정지선이에요. 자, 횡단보도. 또 이쪽도 정지선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요. 여기를 건너가고 있어서 이쪽으로요. 근데 차가 이쪽에서 쉥 달려와요. 으악! 피했어요. 피하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가다가 여기서 붙였어요. 여기서. 예, 횡단보도 벗어난 지역에서요. 흰색선 벗어난 여기서 붙였어요. 처음에는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자, 이거. 횡단보도로 건너가다가 달려오는 차를 피하다가 횡단보도 벗어난 곳에서 충격되었다면 이거 횡단보도 사고다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횡단보도 벗어난 곳에서 사고 당했다면 횡단보도 사고다 아니다. 횡단보도 사고다가 96%, 아니다가 4%. 이거 횡단보도 사고해야 되죠.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건너가다 거기서 부딪히는 것과 피하다 부딪힌 것과. 아니, 결국은 안 피했으면 횡단보도에서 부딪히잖아요. 이거 횡단보도 사고로 평가돼야 되죠. 예. 아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안 부딪혔으면 횡단보도에서 부딪히잖아요. 이쪽으로 건너가다가요. 여기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아닌 곳. 그러다가 차가 달려와요. 그러니까 열리 도망가다가 여기서 부딪혔어요. 여기서. 즉,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다가 여기서 부딪혔으면은 도망가다. 차를 보고 도망가다가. 부딪힌 데는 횡단보도 안쪽이에요. 근데 원래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다가, 네, 차를 피해서 횡단보도선 안쪽에서 부딪혔으면 횡단보도 사고다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투표 시작. 횡단보도 사고다라는 의견이 86%, 아니다라는 의견이 14%. 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요. 충격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횡단보도 사고라고 그러셨군요. 보행자라는 것은 뭔가요? 보행자라는 것은, 보호받는 보행자라는 것은 횡단보도로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건너다가도 요 안쪽으로 건너다가 사고 당했으면은, 그러면 보행자예요. 이 안쪽으로 건너다가 바깥으로 벗어나서 사고 당했으면 보행자 아니에요. 보호받는 보행자 아니에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충격돼야 되는. 그런데 다만, 달려오는 차 때문에 피해서 바깥에서, 그것은 횡단보도 충격돼야 될 사람이 피하다가, 안 피했으면 횡단보도에서 부딪힐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두 번째는 뭔가요?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다가, 처음에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죠? 차를 피하다가 선 안쪽에 충격됐으면 이 사람은 보호받아야 될 보행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네. 어디를 건너나요? 여기. 횡단보도 바깥을 건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밖을 건너다가 자, 피하다가 안쪽에서 부딪혀요.
그러면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다가 차를 피하다가 횡단보도 안쪽에서 충격되었으면 횡단보도 사고다? 아니다? 몇 번인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투표해보죠. 뭐 충격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횡단보도 사고다라는 분이 12%, 아니다라는 의견이 88%. 이거는요, 저 어린이가 이때 사고 나기 전에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린이가요, 자, 나는 이렇게 건너갈 거야. 그런데 마침 사고 거기서 났으면 횡단보도 사고예요. 그런데 어린이는 이렇게 건너갈 상황이었는데 차를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쭉 건너갈, 아, 여기요. 이렇게 건너갈 상황이었는데 차를 보고 그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여기서 부딪힌 거면은 그러면은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이 네, 제 의견인데요. 이 사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 여기 올라왔네요. 의견이 올라왔네요. 네. 자, 횡단보도 라인과 붙어있는 자전거 횡단로의 경계를 지나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상 횡단보도 흰색선이 아니라 자전거 횡단도 쪽에 있었다. 그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예.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충돌 직전 어린이가 그 횡단보도 흰색선으로 들어갔다. 예, 그런데 여기서요. 방향을 틀어 들어갔다. 요게 포인트가 요거요. 요게 저는 어린이가 그쪽으로 건너 대각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차를 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아 이거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판단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에, 경찰에서 설령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한 번 더 적용될 거고요. 법원에서 똑같이 될 겁니다. 건너는 사람이 이렇게. 자, 다시 한 번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도망가다가 여기서 부쳤다. 횡단보도 사고. 그런데 여기를 건너다가 차가 달려오니까 피하다가 여기서 부쳤다. 이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예,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이 부모님께서는 이거 최소한 횡단보도 사고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아,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충격되는 지점은 횡단보도 흰색선이었으면 횡단보도 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건널 때는 횡단보도가 아니었고 차를 보고 피하다가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보호받지, 그게 과연 보호받는 보행자에 되겠느냐. 아, 그것은 아,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결과 알려주십시오.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린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나요? 얼마나 다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많이 다쳤네요. 길을 건너고 있던 어린이가 어린이집 가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정강이 개방성 골절, 2주간 입원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10주 예상되고 있고요. 살이 찢어져서, 네, 나중에 성형외과 치료도 필요하고요.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자동차 보고, 그러면, 보호자가 안 보여도 극도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정강이의 가운데 쪽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무릎 쪽, 발목 쪽, 요 끝에요. 요 끝은 여기는
이 성장판 쪽이 문제가 돼서 여기 이제 이 가운데는 이제 고생이 돼서 그렇지. 그래도 장애는 큰 뼈로 장애가 상대적으로 장애는 거의 안 남습니다. 근데 무릎 쪽이나 발목 쪽은 이게 굽어지는 데잖아요. 굽어지는 데는 나중에 운동 장애가 남을 수 있고요. 성장판에 문제가 남을 수도 있는데 모쪼록 그러한 장애 남지 않고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지금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 그것은 형사처벌의 문제죠. 네, 형사처벌 그리고 형사합의 그런 문제인데 제가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아까 이게 아까 오전에도 한번 방송했던 거예요. 이게 과실 비율이 저는 한 10, 90대 10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여기 어린이 보호 차량이 있죠. 이쪽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저기 어린이 보호 차량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린이가 뛰고 뒤에 인솔교사가 뒤에서 어린이 붙잡으려고 오고 예,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과실은 한10% 정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모쪼록 빨리 어린이 내 건강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 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